이렇게 밑부분을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야지만 옷감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상처가 난 것도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실수를 해서 상처를 냈습니다. 이렇게 밑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곡감 밑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들이도 되겠지만 여기 밑부분을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지 깔끔한 곡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밑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부분을 완전히 도려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러한 상태로 곡감을 들여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러한 밑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밑부분을 도려낸 밑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렇게 밑을 도려낸 그 곡감의 사이즈별로 구분해 놓은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듬을 때 이 곡감의 깔끔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 곡감이 깔끔한 곡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곡감이라는 것이 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지를 이러한 작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곡감이 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곡감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듬으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윗부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손으로 직접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깎았다는 곡감을 알 수가 있고 밑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작업을 했던 곡감의 정리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즈별로 정리를 해서 뒀습니다. 전체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곡감이 깔끔하면서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윗부분을 정리한 곡감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한 층을 쌓고 다시 또 한 층을 쌓고 해서 정리를 마감합니다. 또 한 겹에 곡감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쌓습니다. 또 한 켠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또 쌓았습니다. 또 한 층을 놓았습니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보관했다가 곡감 주문이 들어오면 이 곡감을 갖다가 곡감 박스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담아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박스를 정리를 마감할까 합니다. 한 박스에 거의 5절, 500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박스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겹을 더 쌓았습니다. 이렇게 또 한 층을 또 넣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열매가 아로니아 곡감이 하나하나가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여 보관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담아서 두는 것보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곡감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여기에 보관했던 곡감을 다시 꺼내서 곡감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실 제가 이렇게 부는 것도 약간 그 튀김불이 붙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풀어서 없애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관하면서 보관해 뒀다가 주문이 들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번은 그 가로로 놨다가 다시 그 다음 번은 세로로 놓고 이렇게 놓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곡감들이 서로 보관할 때 통풍이 잘 되어야지만이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곡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관하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로로 한 번은 세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곡감이 이상 없이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업을 해야지만이 그 곡감을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들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곡감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보관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채로 꺼내서 그대로 발송하는 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곶감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박스 채로 보관을 곶감만 이렇게 보관해서 박스 채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보다도 음식이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작업을 해서 곶감을 이제 보관하고자 박스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셨던 것을 잠시 정리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즈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곶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보관하면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꺼내서 박스에 다시 곶감 박스에다 다시 담아서 발송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상해 주시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박스로 남아서 이렇게 따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저장고에 곶감이 저장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이번에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런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